탐내지 말랍니다. 탐내지 말라. 좀 여러분께 좋은 거 있으면 탐나십니까? 제 핸드폰 이렇게 딱 좋은 거 있는데 좀 탐나실란가 모르겠네. 맨날 다리 다 찍고 있는데 꽃 찍고 달 찍고 있는데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성경 말씀 아까 17절 읽었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 신명기 5장 21절 신명기 본문 한번 읽고 조금 다르게 돼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시작. 내 유세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음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두 개를 이렇게 두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조금 다르죠. 첫째 뭐가 달라요?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순서가 약간 달라요. 순서가 달라서 출애굽기 본문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신명기 본문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카톨릭을 이제 이 계명을 둘러 나눠서 하는데 신명기 본문에 중점을 두고 이 계명을 둘러 나누죠. 이걸 구계명과 십계명으로. 그러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가 구계명이 되고 나머지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순서가 이제 조금 다른데 내용은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다음 두 번째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에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신명기 본문에는 조금 붙였어요. 내 이웃의 집이나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의 밭이나 밭이 더 들어가 있어요. 밭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물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내 집 이렇게 집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주셨는데 모세가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 이 말씀을 직접 받지 못한 그 자녀 세대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다시 가르치잖아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그래서 모세 설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2세대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설교. 근데 여기에서는 그 집을 조금 세분화시켰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출애굽기에 말한 집도 그냥 사는 집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집과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밭과 이런 걸 다 포함돼서 하나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모세가 이제 설교할 때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집과 그럼 주택이죠, 주택과 그다음에 밭 이걸 좀 나누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다. 그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탐내지 말라 그랬느냐? 무엇을 탐내지 말라 그랬느냐? 내 이웃의 집. 아까 여기 이제 신명기 본문에 보면 밭이 들어가죠. 집과 밭.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이웃의 결국은 뭐예요? 즉, 이웃의 모든 소유. 소유. 굉장히 죄송한 말이지만 옛날에는 그 아내들이 소유, 그 남자의 소유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예요? 이웃의 소유.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나 아닌 다른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웃이에요. 제가 오늘 와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겨울 이제 오는데 막 그냥 엄청난 그냥 민크 코트를 탁 입고 이제 한 번에 오셨어요. 그럼 탐 나요, 안 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탐이 안 나요. 이제 누구 집에 이제 신방을 같이 갔는데 신방을 갔더니 새로운 성도님 집에 집이 너무 좋아. 그럼 탐 나요 안 나요? 예? 탐이 안 나요 우리 성도님. 저는 옛날에 그런 집을 몇 군데 가봤더니 탐 나는 것보다는 와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솔직하게요. 그래서 목사가 괜히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 그런 집에 살면 안 되니까 너무 좋은 집에. 그래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오렌지 카운티에 엄청나게 잘 사는 그 한국 분인데 저 들어가자마자 수영장 있고 막 오렌지 나무가 있고 막 너무 멋있어 집이 좋아가지고 와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있어요. 근데 탐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회개는 했습니다. 금방. 목사가 돼가지고 이놈 자식이 그딴 거라 자 이웃에 누구든지 나 아닌 다른 사람 다 이웃이죠. 그 이웃의 모든 소유물들이에요.
소유물들 이걸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탐낸다. 탐심, 탐심과 우리의 또 정상적인 어떤 그 욕구라 할까요? 그런 건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은 굶어 죽겠죠, 우리가 다. 예? 또 돈. 돈에 대한 어떤 욕구. 그게 있어야 직장을 갖게 되고 힘들어도 일을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건전한 욕구를 하나님 안에, 결혼 안에서 이제 제한시켰고, 그것을 넘어선 저기 이웃의 안에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탐욕과 탐심이 돼서 간음이 되는 거지만, 이런 정상적인 욕구까지도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는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망 자체를 정죄해요. 그 욕망을 가졌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또 정죄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집이 있어야 살지, 뭐. 먹을 게 있어야 살지, 옷을 입어야 살지. 그런 정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건 탐심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식구가 네 식구인데 아 타워팰리스 저기 있는 거 한 진짜 한 100평짜리 하나 에? 저기 없어서 괴롭고 그냥 저기 사는 사람이 부럽고 갖고 싶고 막 자 그것과 그거는 좀 정상적인 욕구 같아요. 탐심인 것 같아요. 예, 스스로가 우리 상식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욕구까지를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과 꼭 중복되는 것 같고 또 이웃의 집이나 밭과 같은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7계명과 8계명은 행위, 도둑질을 하는 행위, 예? 간음을 하는 행위에 외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오늘 10계명은 그 행위를 근본적으로 유발시킨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죠. 마음속에 누가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했으면 그건 보이잖아요. 그거는 금방 죄가 드러나는데 내 마음속에 누가 그 음란한 마음을 가졌다거나 탐욕을 통해서 그런 걸 가졌다면 그건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십계명은 구체적인 행동을 금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내적인 죄인 탐심을 금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욕구는 죄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정상적인 욕구는. 그러나 탐심은 죄입니다. 이제 이따 또 공부하겠지만 우상숭배는 엄청난 죄예요. 일계명을 어기는 죄가 돼요. 그래서 이 내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칼빈은 인간의 탐욕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죄성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그 죄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 그 죄성의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은 탐욕이에요, 탐욕. 탐심. 탐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탐심 때문에 그런 모든 죄를 짓게 됩니다. 그죠?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얻을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탐욕은 죄의 결과이고 죄성이다. 죄성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대신 세상과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 더 많이 소유하려는 그 태도.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세상의 것들은 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 탐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바닷물 비유로 말하잖아요. 금과 은, 돈은 아무리 가져도 내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 나죠. 예? 그 돈, 뭐 명예, 이런 뭐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 쾌락 이런 것들은 그게 한 번 내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갖고 싶은 욕망이 들어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 이 탐욕의 화신이 불타오르는 거죠. 예? 돈도 뭐 100억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자, 신학자들은 탐심이 네 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네 단계. 네 단계. 첫째 단계는 탐심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이웃의 것을 보거나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보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처음에 저걸 너무 보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닌데 나에게도 있는데 저게 더 좋은 거야. 에? 브랜드도 더 좋고 명품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 갖고 싶은 그 마음이 강력하게 생기는 거죠. 마음에. 그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에? 물론 이제 더 기도 많이 하고 매일 그런 사람은 이제 아예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탐심이 1단계는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 발생. 요새 여러분 저 뭘 이렇게 탐하십니까? 요새. 예? 갖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이 탐심이 이제 아까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잠깐 들었다가 너무 좋은 집에 금방 회개했잖아요. 집에 가서. 그런데 이 탐심이 계속 지속되는 단계예요. 지속되는 단계. 계속 그 집이 영상에 떠오르고 그 코트가 영상에 떠오르고 그 명품 핸드백이 계속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 하나님이고 뭐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에? 내 마음속에 그게 없어서 너무 불행하고 어?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있는 또 동창회 같은 친구 가지고 나왔네 그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면 남편이 꼴드베기 싫고 말이지 저것도 하나 못 써주는 인간이라고 막 기울인 마음에 이게 지속되는 상태가 2단계예요. 지속. 3단계는 뭐냐? 아 나도 저거 하나 가져야 되겠다. 내가 돈 아무리 없어도 저거 보니까 한 500만 원이야. 애따 모르겠다. 카드로 그냥 긁든지 뭐 에? 돈을 훔치든지 뭐 빚을 내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죠.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3단계고 4단계는 이제 실행에 옮기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단계로 나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이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탐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욕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적인 예를 보면은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4단계를 거쳐가지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어요. 첫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탐심이 한번 마음속에 생겼는데 이걸 그날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지속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탐심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탐심은. 자, 다윗은 십계명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에?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한 명입니까? 아니면 다 사랑하는 아내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까? 부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도 또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소유하고 싶은 탐, 갖고 싶은 탐심이 생긴 거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탐심이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죄성이라 그랬죠. 칼빈이 죄성. 끊임없이 그걸 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마음이 누구라도 그런 모습을 봤다면은 그 여인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떤 또 남자면 너무 멋있고 그럼 멋있다 이쁘다 그런 마음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이걸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 1단계에서 1단계에서 기도해야 돼. 1단계에서 여러분 딴 데 2단계로 넘어가면 큰일 나요. 이기기 어려워져요. 이제 1단계에서 기도하고 끊어버리세요. 예? 1단계 거룩한 탐심으로 바꾸세요. 아유 성경 말씀 읽자. 아유 기도하자. 오늘 목요일날 전도하러 가자. 내일. 예? 이거를 지속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보고 자기가 왕이에요. 권력자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는 거지. 마음에 내비로 둔 거예요. 이거를. 탐하는 마음 내비로 두면 안 됩니다. 내비로 두니까 이제 이게 막 뿌리를 내린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걸 데려와서 또 그것을 숨기려고 모든 죄악을 다 범하게 됩니다. 그게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또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이웃집 소유잖아요. 포도원 아까 밭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아 그 사람 밭이 없습니까? 자기 포도원 너무 많아요. 왕이에요 왕. 예?
좋은 거 너무나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것보다 더 좋게 보이는 나봇, 이웃의 포도원을 봤어요. 항상 탐심은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눈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뭘 보느냐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바라보니까 아 자기 그 왕의 포도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게 또 그렇게 갖고 싶은 탐심이 드는 거예요. 탐욕이. 그래 가서 누워버렸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세벨이 부인 시돈의 왕자, 왕비, 예? 시돈 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뭐가 두렵겠어요. 와서 이제 그것을 뺏어올 계획을 다 세우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인할 때 이걸 공부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뺏어오는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탐심이 생길 수 있으나,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으나 이것을 방치해두면 안 된다. 2단계, 3단계, 4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로 넘어가면은 이 마음속에 계속 이걸 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아마. 예? 텔레비 보다가도 뭐 팍 사게 되고 나중에 보면 필요도 없는 게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일단 카드는 막 그것도 카드값 긁느라고 막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헌금도 못 내고 예? 하나님 앞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1단계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1단계에서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진짜 우리의 탐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사회입니다. 특별히 요 21세기 광고가 엄청나게 개발이 돼가지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전공했을 것 같아요? 심리학을 전공했단 말이에요. 심리학. 사람의 심리, 마음을 깨뜨려. 예? 예. 저희 집사람도 석사 논문이 예? 세일 가격 표시 방법이 구매자, 소비자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이런 거예요. 예? 소비자 구매 의도에 세일 가격을 표시하는 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이제 내가 논문 읽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논문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카피하는 사람들은 국문과를 전 글을 잘 써. 예? 또 이제 실제로 만드는 사람 디자인이나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광고를 만드는데 광고 하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저 이 마케팅 프로그램은 98가지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밀한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연령별로 나이별로 다 조사해 가지고 저 사람들의 그 뭐를 일으켜서 이렇게 돼 광고 성공이 구매 의도를 이끌어 올려야지 사고 싶은 네? 확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사고 싶은 마음을. 저거 없으면 막 굉장히 바보 같고 불행해 보이고 쪼다 같고 내 인생은 막 이런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예? 그게 매일 텔레비전만 틀으면 확 나오지. 핸드폰 딱 들은 광고에 나오지. 컴퓨터 들은 컴퓨터 광고에 나오지. 예? 엄청나게 나오죠. 탐심을 계속 자극해요. 우리 마음속에 현대사회가. 뭐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아파트, 가전제품, 옷, 가방, 구두, 화장품 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선수 손흥민을 좋아하는데 내가 어제 그릴 때 깜짝 놀랐어요. 손흥민 손목에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있다 이래 기사가. 그 시계가 에? 요거는 이제 백 뭐예요 이제 삼성에서 나온 거 만보 시계인데 예? 30억이래 하나 30억 안 놀라시네. 예? 있나 봐 30억짜리 시계 하나가 30억인데 세계 그거 찬 사람 몇 명 없대요. 그래서 야 지금 손흥민 축구 잘해서 내가 좋아하는데 좀 굉장히 사치한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돈은 그만큼 머니까 뭐 그렇겠죠. 저는 이제 이념 세대에 태어나서 그런지 조금 자파적인 시각으로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예, 젊은이들은 보니까 그런 걸 몰아내지 않더라고요. 어우, 손흥민 그 정도 버는데 뭐 그 정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MZ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예? 그 사람 성공해서 돈 그만큼 버는데 그 30억 뭐 주급이 3억인데 10주만 뛰면 되네? 예? 10주만 뛰면 가는 차가 되겠는데 우리 30만 원 쓰듯이 30억을 그냥 차가 되겠는데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은 우리가 다르더라고. 저는 이제 그 좌우 대립 속에서 막 그 경제 정의, 막 사회 정의, 그다음 이런 자라오면서 책을 읽고 자랐는데 요새 아이들은 자기가 능력 있어서 돈 벌으면 뭐 그 정도 다 누리고 사는 거죠. 뭐 차도 막 팍 뭐 10억짜리 써서 물고 댕기고 요새 애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회만이 가르칠 수 있겠다 이걸. 자기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또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생 많이 나눕니다. 1억, 2억씩 막 기부하고 그러니까 훌륭한 일도 많이 해요. 하여튼 제가 탐심을 얘기하려고 해요. 탐심을. 끊임없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눈만 뜨고 보면은 확 갖고 싶은 마음이 막 오르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 지금 몇 단계 있습니까? 몇 단계? 계속 마음이 지금 지속되는 거 있나요? 예? 지속되는 거 있나요? 저는 옛날에 이제 그 필요한 거기 때문에 탐심은 아니에요. 근데 만년필을 딱 교보를 갔는데 만년필을 제가 이제 딱 있는데 그 몽블랑 만년필이 좀 좋은 만년필이 이렇게 이만한 데다가 크게 탁 옆으로 걸어놨더라고. 와, 너무 멋있는데 저 몽블랑 만년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 주로 쓰니까 아, 저걸 갖고 싶다. 한 2년을 쳐다본 것 같아, 2년을. 그거를. 예? 또 잊어먹고 살다가 또 교보 책 사러 가서 책을 안 보고 또 그것만 갖다 저걸로 한번 설교 써봐야 되겠다. 그때 우리 집사람 나한테 사줬어요. 사줘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만년필이. 아, 탐심은 아니, 탐심이 되면 탐심이고 뭐 5천 원짜리 볼펜으로 써도 되는데 만년필로 그렇게 쓰니까요. 자, 여러분 그 아까 정상적인 욕구는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 탐심을 우리가 제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시기를 탐심은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는 게 우상숭배하는 거. 1계명, 10계명은 1계명하고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계명이 1계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거하고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중요한 말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충성을 그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그것에 다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사명 이런 게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온전히 그냥 거기다 다 뺏기게 되는 거죠.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그 갖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되어 나에게 하나님. 예? 그게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은 겸허히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탐하는 게 뭐냐? 우리 예수님 볼 때는 재물이죠, 재물.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 다른 건 안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재물을 얘기할 때는 인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섬긴다는 말.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큰 라이벌 신이 누구냐면 돈이라는 게 돈.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난 재물도 섬기고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거지. 돈이 이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사람. 그럼 하나님은 뭐냐? 교회 댕기는데 돈 벌게 해주는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버는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합니다. 예? 내가 교회 댕기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야, 돈이. 하나님은 항상 뭐 내 돈 잘 벌게 해주는 그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깨비 왕왕이가. 그래서 내가 기도해,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돈 많이 벌게 해서 뚝딱 그랬는데 사업이 안 돼.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이게 뭐가 있어? 내 기도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을 다 섬길 수는 없어요.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섬기게 됩니다. 내가 돈을 돈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돈이 자기 돈 주인이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지 에? 돈이 자기가 돈을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꼭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돈의 힘이 강력합니다.
돈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것 같지만은 자카엘룰이 너무나 잘 본 거죠. 신학자인 자카엘룰이 돈에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갈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돈에 작용합니다. 돈 자체는 뭐 그냥 종이쪽이 예? 교환 가치밖에 없는 이런 거지만은 여기 힘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중독이 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뺏어가 이것이 그게 뭐 TV를 보는 거든지 뭘 하는 거든지 뭐 마약이든지 술이든지 그게 중독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다 여기다 뺏어가는 거예요. 한번 중독되면 못 헤어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좋은 집 가면 아, 돈 많이 벌었네.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의 것들에 탐심이 없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복 있으신가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상속 문제로 의논을 합니다. 아마 형이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다 뺏어먹고 지 혼자 다 먹은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 장남들이 못된 짓 하는 장남들이 많이 있죠. 예? 같이 따라주지 않고 동생들 지가 다 먹어가지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뭐 재판을 하고 막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막 원수가 되는 집이 많아요. 자, 형이 재산 안 주니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형한테 좀 얘기하셔가지고 그 부모님 유산을 좀 나에게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한테 혼났습니다. 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형과 아우에게 공의 한 말이에요. 부모님이 주셨으면은 서로 나눠갖고 사이좋게 나눠갖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하나님에서도 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둘 다 서로 억울하다면서 뭘 탐심이 작용한 돈을. 돈에 대한 탐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예? 이미 두 사람이 다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우상숭배자가 됐어요.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어리석은 자죠. 우리는 소유가 넉넉해야 우리의 생명이 삶이 풍성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16절부터 해준 말씀이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두 형제에게 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옛날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날 그냥 다 추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창고가 너무 작아. 예? 작년에 지은 창고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창고를 때로 부수고 더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 다 채워놓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평안하라. 평생 먹고 살 거 벌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갈 건데 그거 누구 거에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그 정상적인 욕구와 탐심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십니다. 예? 그 사람이 정상적인 욕구가 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은 그 농사가 잘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창고가 있잖아요. 그럼 정상 옛날처럼 놓고 거기 남은 모든 것들은 어떻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탐심에 이미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더 크게 짓고 나만 다 가져야 되니까. 그럼 이것은 이미 정상적인 욕구를 넘어선 탐심에 빠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그 말씀 이거 보고 제쳐놓고 주기 싫은 거야. 그냥 나 혼자 다 쓰고 싶은 거죠. 인간의 탐욕은 정말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물리치고 진짜 우리들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주신 재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게 탐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부자들 막 뭐 좋은 거 가진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사람들 너무 좋겠다. 와,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이 박복한 인생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살으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십니까? 예? 한번 나누어 줘보세요. 그 기쁨이 대단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장래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좋은 것을 쌓아놓는 것이다 거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부자 청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십계명 말씀. 십계명 지키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다 지켰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너의 부족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게 잘못 읽으면 구제해야 그럼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이 돈이 우상인 청년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어우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근심이 생겼다 그랬어요. 근심. 왜? 돈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 벌게 해주는 머신이 돼야 되고 도깨방망이고 돈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돈을 섬긴 사람. 아, 이걸 나눠줘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근심이 생겼지. 줄 마음이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근심에서 갔어요.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탐심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어요. 두려운 것이죠. 예? 그냥 그렇게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 21세기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을 두 가지 말합니다. 재물과 자기 자신이라 그래요. 21세기 사람들이 뭘 제일 사랑하느냐? 첫째 돈을 제일 사랑하고 둘째는 자기 자신,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소확행, 소소한 행복, 자기 개인의 행복. 이게 삶의 목표예요. 우리 젊은 애들의 삶의 목표, 자기 개인의 행복. 그리고 막 그걸 부추기고 요새 텔레비전 보면은 막 맨날 어디 여행 가서 텐트 치고 밥 해 먹고 바다가 나오고 강이 나오고 또 뭐 음식 좀 식도락 문화에다 맨날 이런 것만 텔레비전 이런 연예인들이 가서 하는 거 보여주니까 에? 전부 애들 거기에만 사람들이 정신이 미쳐서 사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의 여과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필요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 마음을 거기다 뺏기면 안 되는 거죠. 뺏기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삶에 이 순서가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밑에 있어야지 하나님보다 어떤 게 위로 올라가면 그게 다 우상이 되고 신앙은 그런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고 우리의 모든 게 망가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위에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모든 게 제자리를 잡아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돈보다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탐심이 생겨 우리 마음에. 자, 그러면 탐심을 극복하는 길. 첫째, 자족과 감사합니다. 자족과 감사.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자족하는 마음에. 자족은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도 행복은 만족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뭘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 내 삶에 내가 만족하느냐. 그게 행복의 조건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하다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의 형편, 지금의 모습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정상적인 욕구와 탐심을 또 구분해 주세요. 정상적인 욕구는 뭐예요?
예?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예? 먹을 것과 있을 것이 있으면 좋게, 자족하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은 탐심에 빠진 거예요. 탐욕에. 이제 물론 여기도 먹을 것과 입을 것, 뭐, 입을 것, 뭐, 집, 뭐 이런 거 보면은 과연 어느 정도 집이고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에 따라서 또, 뭐 그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정상적인과 탐욕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아. 감사하고. 그 세상의 것들에 너무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족은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탐심이 왜 빠지느냐? 내게 없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난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족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에요, 자족.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걸 몰라,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자족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직장, 집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족의 삶입니다. 에리크 프롬식으로 말하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나의 무엇됨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내가 못됨,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뭘 갖고 많이 공부하고 돈을 갖고 재산을 갖고 이런 내 어떤 그 외적인 이런 것들, 에? 그런 것들을 향유하는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자족은 무엇됨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을 향유하는 데서 얻어지고, 세상 즉 돈, 권력, 명예, 인기, 세상의 쾌락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계명은 너는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고,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내게 없는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예요. 탐하지 말라. 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또 나에게 맡겨주셨고 저 사람 또 저 사람이 가진 거예요. 그걸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남이 가진 것을 탐하지 않는 것. 그게 이 십계명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찬송이 참 좋은데,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합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탐심이 사라져요. 탐심. 이까지 세상 것 금방 없어질 거. 뭐 이거 쳐다보고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배설물. 하늘의 영광을 발견하니까 다 배설물인데, 배설물을 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똥을 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정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것을 자꾸 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탐심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 첫 번째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탐심을 이기려면은.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꾸 마음을 뺏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자꾸 눈을 이렇게 크게 떠가 요로 싹 돌리면은 저기에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그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마음을 다 뺏겨 그러고, 예? 또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집이 우울해지고 막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천국에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국의 하나님 찬양해. 또 계시록 4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찬양과 경배. 그들의 마음은 오직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지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않으면 자꾸 금방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통해서 자꾸 보게 만들어요. 보는 순간 우리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일,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거룩한 탐심은 괜찮아요. 거룩한 탐심.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몸을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으면 세상 일에 대한 게 하찮게 보입니다. 세상 것들이. 그런데 마음을 뺏기면 저것들이 귀하게 보이고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하찮게 보인다니까요. 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슨 신앙인이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한 병기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맡긴 사명에 집중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이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을 욕심을 자극해서 계속 탐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탐하지 않고 정말 주님 예배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일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 텔레비전 딱 틀으니까 또 광고에 또 나오네. 그럼 뭐가 또 생겨요? 아 저것도 갖고 싶고 저거 없어서 불행하고 또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매일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탐심의 4단계를 꼭 기억하시고, 1단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생긴 걸 어떻게 해? 재성이 있어.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게 생길 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마음을, 예? 소멸시켜 주시고, 탐심을. 거룩한 탐심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없는 것,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탐심은 죄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을 갖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